저는 여기가 진짜 백투 에덴, 에덴 동산, 설악 동산이 저에게는 에덴 동산이에요. 일상에서 살 때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거기를 떠났을 때그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돌아가는 입장이 돼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돌아가는 것 빼고는 그 마음인 거예요. 나가면 유혹도 많고 넘어질 일도 많은데 여기는 너무 저에게는 너무나 완전한 에덴이에요, 에덴.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고 정말 여기가 필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전에 막 건강할 때는 봉사를 많이 다니는 입장이었는데 처음으로 참가자 입장으로 이런 데로 왔어요. 근데 선입견이 있었어요. 여기 오면은 그냥 녹즙만 계속 갈아서 먹이고 그러는 데인 줄만 알았는데 남편이 저기 봉팀장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봉팀장님을 믿고 소개를 해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도 정이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온천 우리 어르신들 보고 많이 힘이 됐어요. 하면서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너무 잘 이렇게 참고 프로그램대로 하시는 거 보면서 더 힘을 내야지, 힘을 내야지 하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국 원로장로입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은 이지원 권사. 먼저 저희들이 여기 와서 4주간의 모든 여정을 잘 마친 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 후배가 두달 전에 여기를 와서 치료를 받고 감량을 5kg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월드컵이는데 그쪽에 사는데 한 4일 동안은 주 4일 동안은 거기서 한 15,000 정도 제가 걷기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영 감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받고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부부가 결심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제가 상상도 못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주 정밀하게 잘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 9일 동안을 디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9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4일만 하고 디톡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보식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일반식을 하고 나니까 몸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5kg가 감량이 됐습니다. 5kg가. 그래서 그 상당히 이 방법이 상당히 좋구나. 그래서 자관 한분 와보지 못한 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동안 4주 동안 있으면서 지금 아마 한두 분 131기 이렇게 간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그분들이 상당히 서로 안에 참 상당히 그 친숙하고 서로 서울 갔는데 지금도 카톡이 와요. 그래서 상당히 이 기회가 상당히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참 이렇게 또한 친교도 하고 또 자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냐. 그래서 저는
우리 양훈장님께서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드렸을 때, 야, 30년 동안에 이러한 것을 하셨으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질병을 대체할 수 있는 큰 선구자로 크게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 부부는 여기 와서 쭉 생활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가민성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8,000보 걸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참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운동을 하든가 또한 자기 질병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한다면은 아마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완전 퇴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마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 부부가, 저희들은 자녀들이 이제 3남매가 있는데 다 키웠어요. 큰애가 지금 이제 큰애가 금년 60이에요. 큰애가. 그리고 둘째가 58이고 막내가 56인데 막내가 지금 뉴질랜드로 이민 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손자, 손녀가 있는데 하나, 둘 다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키웠기 때문에 저희들 부부는 그저 어떻게 하면 건강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냐 막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100세 시대가 지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서, 저는 뭐 특별한 지병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 수술도 했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막 이제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제 생활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한다면은 막 모든 분들도 건강하게 앞으로 생활이 되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 모든 분들이 열심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는 우리 이 백투 에덴 힐링센터 협회가 크게 공헌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여기 봉사자들이 참 열심으로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봉 팀장님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크게 발전하리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